중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출신 김민기 국회의원입니다. 99주년 3.1절을 맞아서 19대 때 이어서 다시 시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구시다 신사 도장의 시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해문 선생님께서 그리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 구진영님. 네, 시젠도는 1895년 10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살해에 가담했던 토 가즈야키가 사용했던 일본 도입니다. 현재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구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소장하고 기념할 물건이 아니라 압수하고 거기에 맞게 처분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젠도 처분을 위해 오랫동안 애써오신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대표께서 시젠도 처분의 필요성과 결의안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젠도는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이라고 불리는 일본인들의 조선 왕비 살해 사건에 사용되었던 범행 도구입니다. 2006년도 제가 직접 쿠시다 신사에 가서 물건을 시젠도를 열람하고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사의 그 시젠도를 보관하게 된 경위서에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살해했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칼을 신사에 봉납했던 토오카치아키는 당시 고종이 을미사변의 살해범으로 지목해서 황금 1만 냥으로 현상수배했던 아주 유력한 명성황후를 살해권으로 확정된 살해 용의자입니다. 그렇게 조선의 왕비를 살해하고 일본의 조선 진출 과정에서 살해당한 왕비를 죽인 그 범행 도구가 하나의 민간인 신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젠도는 분명히 조선의 왕비의 살해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범행 도구이고 따라서 일본 법률에 의해서 마땅히 형사사건의 증거물로서 압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신사에 기념품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을 모독하는 일본의 지나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시젠도가 적절한 처분 절차에 의해서 형사 압수되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시젠도 결의안은 지난 회기 때에도 국회의기 때에도 발의되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내년도 3.1운동 100년을 맞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반드시 국회에 통과되어서 한일관계에서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구시다 신사 소장이 시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주문 일본 후쿠오카의 구시다 신사에 보관된 시젠도는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가담했던 토 가치아키가 명치 41년 1908년 기증한 일본도이다. 기증자 토 가치아키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들어가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인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살인범으로 현상수배되었던 사람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을미사변의 범행에 사용되었던 살인 흉기가 일본 신사에 남아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 큰 충격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열어가야 할 새 시대에 심각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신뢰와 우호에 기반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시젠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을미 사변 당시 살인 도구로 사용된 시젠도를 압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시젠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결의안의 발의를 함께 하신 위원님은 이인영, 김상희, 신동근, 신창현,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 이춘석, 전해철, 손혜원, 김병욱, 설훈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구시다 신사소장의 시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